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잘 보고 조심해서 다녀야 하는데요. 휠체어 이용자들에게 턱과 계단은 오르내릴 수조차 없는 장벽일 뿐입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박성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휠체어를 가로막는 턱과 계단 앞. 장애인 당사자들은 매장 앞 이동로를 연신 내기치며 1층에 있는 삶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18년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 단체들과 공익소송 변호사들은 1층에 있는 삶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첫 활동으로 편의점과 커피 전문점 등 생활 편의시설에 대해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촉구하는 차별구제 호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 중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관련법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현행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1998년 4월 11일 이후에 건축되거나 재축, 용도 변경된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공중 이용 시설들로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300제곱미터 미만의 시설들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법적 의무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11일 장애계는 광화문 광장에 모여 휠체어를 가로막는 턱과 계단을 없애자는 의미를 담은 수상한 플래시몹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건축 시기와 매장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이 평등하게 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법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명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건 명백한 차별행위이기 때문에 이 장애인 등 편의법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봤을 때 명확하게 차별행위이고 위법행위입니다. 소송을 시작으로 또 소송의 결과나 진행 과정 안에서 관련한 법 개정을 근본적으로 가져가는 게 이번에 저희가 진행하는 거에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저도 계단과 턱으로 인해서 학교, 그다음에 뭐 상점, 음식점, 다양한 곳에서 제재를 당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거나 아예 불합격을 시키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시점을 계기로 해서 명확하게 장애인 당사자들이 1층에 있는 삶을 모두가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장애계는 수상한 플래시몹을 시작으로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대중교통 이용하기도 매우 불편한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정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 5만여 명 가운데 2만여 명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신바람나게 흥체조를 하는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체력 단련 교실입니다. 동두천에서 온 유기자 시각장애인과 4명이 지도 선생님 목소리와 음악에 맞추어 몸과 손발을 흔들며 즐겁게 흥체조를 하면서 건강을 다지고 있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집에서나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보다는 나와서 활동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다음 기회에 또 있으면 하겠습니다. 또 한쪽 체력 단련 교실에서는 시각장애인들에게 환공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여가 활동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다른 장애자들보다 접근성과 이동성이 떨어져 복지 서비스가 미흡해 교통 편의 등 현안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코로나19로 지금 완전히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눈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언택트, 비대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게 되게 문제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쉽게 오시고 이동하실 수 있도록 뭐 택시라던가 아니면은 그 교통수단 그런 것들에 대한 혜택이 지금 절실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고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가 선진국이고 복지국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뭐 돈 만 원도 중요하지만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자는 거지요.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민원문서 내용을 정확하게 스스로 읽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부족해 이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정보 접근권과 이용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을 정부가 해결해야 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기관들이 자체 방역 활동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로구 지체장애인협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일 자체 방역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로구 지체장애인협회는 방역업체 생활안심방역센터와 자체 방역단을 구성해 장애인들의 살균 소독과 공기질 개선 악취 제거에 나섰습니다. 지난 10일 구로구청 어린이집 주변에서는 지체장애인들이 타고 온 휠체어 수리와 살균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최근 K-방역은 물론 경제와 문화 등에서 신남방 통상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복지TV가 교류 증진을 위한 노력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복지TV가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할랄청 할랄 인증 업무에 국내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파시픽 코리아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이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주요 사업에 대해 다양한 영업 지원과 이를 수반하는 인증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자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호적인 협력 관계와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복지TV 관계사인 베리어프리 바이오 연구소 역시 파시픽 코리아와 협약을 맺고 향후 협력과 교류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복지TV의 관심과 노력에 인도네시아 종교부 수코소 할랄청장이 직접 본사를 방문해 다양한 논의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한편 파시픽 코리아는 지난 12일과 13일 2020 국제 방역 바이오 산업 컨퍼런스와 2020 신남방 통상산업 비전 선포식을 차례로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우수 방역 물품과 바이오, 화장품, 식품 등 관련 물품 등을 소개하고 인도네시아 등 국가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리로 신남방 통상산업 협력망을 구축하고 발전해 나가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벌써 몸이 움츠러드는 겨울 날씨가 찾아왔는데요. 주위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가 진행됐습니다. 한사랑회는 지난 8일 충북 보은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10가정에게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했습니다. 이날 한사랑회 정명복 회장과 회원들 그리고 자녀들까지 연탄 봉사에 동참했습니다. 저희 한사랑회는 뭐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소소하게나마 뭐 큰 도움은 안 돼도 저희 나름대로 뭐 좀 어려운 친구들 아니면 어려운 분들 도와주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고 있죠. 한사랑회에서 연탄 천장과 복지TV 청주방송 박기범 대표와 김남철 운영위원장이 천장을 후원해 총 2,000장을 지체장애인 가정에게 전달했습니다. 저희 큰사랑 모임하고 모임에서 이렇게 연탄을 지원해 주셔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보훈군을 위해서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시체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마음으로다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한사랑회에서는 총 16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각 1,000장씩 나눔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은희입니다.
사단법인 보령선언 이후 시 11월부터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에 연탄을 지원하는 사랑의 연탄 배달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사랑의 연탄 배달은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 자원봉사단체의 참여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밀집도를 해소하기 위해 자원봉사자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 진행되며 내년 1월까지 관내 40여 가구에 총 2만 8천여 장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에게서 추운 겨울은 매우 춥고 힘든 계절이기도 하고요. 또 그분들이 그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연탄 한 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한 이웃에서 2006년도에 연탄 운행을 개원하게 되었고 이후 보령 선한 이웃 연탄이라는 이름으로 막 바꾸어서 현재 이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거의 그런 것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활발하게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한편 보령 선한 이웃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500여 가구에 약 75만 장의 연탄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그 밖에도 장애인 독거노인 등을 위한 무료 식당 운영, 소년소녀 가정과 조성가정에 매년 한 채씩 주택을 지원하는 사랑의 집짓기 등 활발한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한 마을의 주민들과 노인들을 위한 오케스트라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그 아름다운 하모니를 정운선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뺏벌 마을은 1950년대의 과거로 돌아가 있는 것 같은 마을입니다. 미군 부대 스탠리 캠프가 있었던 시절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초라하고 쓸쓸한 모습만 남아있습니다. 지난 주말 의정부시의 가장 아픈 손가락 같은 뺏벌 마을에 의정부시 시민단체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문화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이 지역 독거 어르신들과 주민들을 위해 아름다운 기적과 같은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뺏벌 마을에서 공연을 하신다고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드신 이 분들께 이제 음악을 들려주는 거라 굉장히 뿌듯합니다. 뺏벌 작은 마당 쌈지에서 젊은이들이 사랑의 콘서트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사회적 가치를 높이며 행복한 시민들을 추구하는 시민단체와 작은 음악인들이 의정부 유스 챔버 오케스트라와 협력하여 뺏벌의 기쁨의 에너지를 충전 중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그 귀한 음악회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축하해 주는 여러 손님들이 뺏벌 주민들과의 인사를 나누며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콘서트는 시작되었고 어르신들과 주민들은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오케스트라의 밝고 아름다운 연주를 들으며 행복한 미소를 가득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음악회를 열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종종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음악 속에 달콤하게 젖어 행복한 가운데 풍성한 선물도 챙겨드리는 섬세한 기회까지 선한 마음들이 모여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와 여러 단체들이 물심양면의 지원으로 함께 만들었던 이 음악회는 준비자와 관객이 한마음으로 행복했던 시간으로 뺏벌의 아름다운 역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이 2020년도 2차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이 지난 11일 광양시청에서 2020년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이사회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사업계획안, 그리고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개 안건에 대해 검토하고 심의 의결했습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은
내년에 AI 로봇 보조교사 지원과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비 지원 사업 등 16개 사업에 9억 8,9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서울 마포구가 지역의 안녕을 기원하는 공민왕 사당제를 봉행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문화원은 지난 15일 마포구 창전동 공민왕 사당에서 공민왕 사당제를 봉행했습니다. 공민왕 사당제는 지역과 지역 주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민간의 주요 전승 행사로 조선 초기부터 전해오는 주요 무형 문화 자산입니다. 공민왕 사당은 국가등록문화재 제231호로 고려의 31대 왕 공민왕을 받드는 목조 건물의 사당입니다. 사당 안에는 공민왕과 부인 노국공주, 최영 장군, 왕자, 공주, 옹주 등 무속화 6점이 걸려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남 광양에서 여러 작가들의 개성 넘치는 작품을 선보이는 드림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소영 기자입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소녀는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평화로운 마을 은은한 색채의 판화는 지친 마음을 달랩니다. 지난 9일부터 광양 미담 갤러리에서는 가을 기획전 드림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러스트 류정은 판화 작가 양원정, 서양 화가 오승원, 유순, 정선영 등 역량 있는 지역 작가 5명이 모여 판화, 서양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18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그 주제를 잡았던 공존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요. 다른 존재와 대자연과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공존이라는 주제를 잡았었는데요. 제 그림들은 멸종 위기동물에 있는 그런 기사를 보고 소재를 찾기도 했고 제가 여행했던 그 곳들에 대해서 대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숲이라는 컨셉과 바다라는 컨셉, 그다음 정원이라는 컨셉으로 제 그림을 올 한 해 진행했었습니다. 저마다 다채로운 색깔과 다양한 소재로 소박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작품들은 그동안 현실이 만만치 않은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작가들의 열정이 작품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개성 넘치는 작품들로 문화예술의 새로운 향기를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중국발 미세먼지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연일 대기질이 좋지 않은데요. 코로나19의 확산세도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갑갑한 겨울을 맞게 됐습니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필히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건강한 성인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호흡기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상미입니다. 생활에서의 기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기도라 하면 기복신앙으로 치부하면서 그 의미를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 노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단순히 믿고 매달리면서 일이 풀리기를 바란다는 단순 기복 행위로만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순 수긍이 가기도 합니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는 그리 얕은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바라고 원한다고 해서 다 그 응답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며 또한 내가 바라는 일이 내가 그토록 원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일이 반드시 나에게 좋은 일인지도 의문입니다. 보통은 당장 눈앞에 좋은 일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라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 때 내가 소망하고 바라던 일이 오히려 불행과 재난의 원인이 됨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좋아야 진정 경사라 할 수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소망을 이룰 때는 반드시 그 결과까지 무탈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의 기도의 성취는 불교에서도 화엄경 중에 나오는 보현행 원품을 보면 내가 발언하고 소원하는 일에 결과가 좋을 때만 기도를 성취하게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일이 있어 그 성취를 위해 기도하여도 만약 그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라면 아무리 발언을 한들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위신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여도 그 남자가 유부남이라든지 약탈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다면 그런 기도는 성취되지 않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청정한 기도심은 마치 저축과도 같아서 인생길에 위신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학 졸업장 하나로도 평생 직장 생활을 하는 기초 자격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상의 풍경소리였습니다.